자, 오늘은 N09에서 체험단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후기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보닉스에서 사종을 출시했는데 블렌드 클리너 왁스, 네이티브 클리너 왁스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블렌드하고 네이티브를 사용했던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두 개 카나우바 플러스 클리너 왁스 톡 파이널 두 개를 리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와, 근데 이거 액상인데 굉장히 점성이 있어요. 그런데 짠! 아까 보닉스 두 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체 차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참 오늘은 처음 보시는 제품일 수도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랙앤랩 샴푸라에서 우리 산성카 샴푸로 유명하죠. 이 제품은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제 옆에 있는 1리터짜리 두 개와 500ml짜리 하나는 이제 곧 출시가 예정인 상품입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이 제품 폼광 풀봇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은 폼이나 압축 분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알칼리성 폼 샴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올포포즈 클리너, 우리 보통 APC라고 부르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희석을 한 다음에 외부나 실내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세정제고요. 마지막 이 제품은 뉴트럴, 중성이겠죠. 중성 폼 샴푸라고 되어 있는데 폼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유달력이 좀 높기 때문에 버핀용으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가 매니앙 라인에 추가로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죠. 세 가지 구성에 있었던 매니앙의 블랙앤랩 샴푸랑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제품까지 사용을 한번 해보고 세차를 마친 다음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카샴푸와 그리고 알칼리 2PH라고 하는 2PH가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프리피카 같은 경우에는 프리워시니까 세정력으로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좋은데 사실 유난력이 많이 부족해서 이 블랙앤랩 샴푸, 샴푸로 쓰니까 유난력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굉장히 샴푸 미팅을 할 때는 추천을 해드렸는데 사실 중성, 알칼리, 산성 이 모합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이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고자 내가 세차를 하는 주기가 좀 길다,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성보다는 알칼리가 세정력이 좋기 때문에 알칼리를 사용하시고, 물론 지금처럼 장마철이거나 비가 왔다 갔다 하시면은 고장면에 워터스팟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럴 때는 미네랄 오염과 워터스팟이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샴푸인 블랙앤랩 샴푸일 때 두 가지로 해서 산성과 알칼리가 만났다, 그래서 2PH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랙앤랩 샴푸 같은 경우에는 윤활력이 좋은 산성 카샴푸로 되어 있고 미네랄 오염과 워터스팟 방지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카샴푸로서, 산성 카샴푸들은 사실 원래 희석비가 좋지 않은데 보통 중성 카샴푸 같은 경우에는 1대 2000도 있고 1000도 있고 안 좋아도 1대 600 정도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대 300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산성 카샴푸들 보면은 다 1대 한 300 또는 1대 200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1대 300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실 때 보통 이 뚜껑 단위로 넣었죠. 그리고 뚜껑으로 해서 뭐 한 뚜껑, 두 뚜껑 사실 많이 넣는다고 해가지고 안 좋진 않아요. 윤활력이 더 좋아지겠죠. 대신에 이제 좀 아껴 쓰는 그것 때문에 희석비를 좀 중요시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희석비 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사용을 해볼 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프라의 라우코스메티카의 3PH가 있었다면 매니악의 2PH가 있기 때문에 폼건 프리워시 알칼리성 폼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먼저 프리워시를 진행을 한 다음에 고압수로 걷어내고 블랙앤랩 샴푸를 이용해서 그냥 미트질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3PH 한다고 막 세 개를 다 들고 다니시는 분들, 또는 나는 세차 주기가 짧은데 하시는 분들, 또는 긴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혼란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언제 3PH를 써야 돼? 이거 꼭 다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줄여가지고 pH로 세정력이 특화되어 있는 알칼리와 그 다음에 워터스팟과 물때를 방지할 수 있는 우리 산성 카샴푸, 벗김용 샴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2PH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 일단은 설명 조금 드릴게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폼 샴푸하고 압축 분무기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이 가능한데, 폼으로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희석비 1대 10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축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1대 50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름 자체가 폼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폼렌스를 혹시 이용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폼렌스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열면은 코부터가 알칼리인데도 불구하고 냄새는 좋다. 꽃향이라 해야 될까? 되게 좋은데? 여기 MC 폼렌스를 쓸 거고요. MC 폼캔을 쓸 거고 500ml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물 대략 500 정도 넣었고요. 500이 넘었네요. 자, 상관없이 500에다가 50을 넣으면은 1대 10이겠죠? 50 넣도록 할게요. 색깔은 놀이끼리 합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사실 우리 라보코스메티카 라인업에 있었던 우리 뭐 산성 퓨리피카라든지
아니면 알칼리로 되어 있었던 프리머스도 냄새는 진짜 기가 막히었거든요. 1:10으로 희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차량에다가 한번 뿌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버킷에다 물 담아갖고 왔는데요. 블랙앤랩 샴푸. 여기 설명서에는 5분의 4 정도 물을 채운 다음에 1:300으로 카샴푸를 타고 고압수로 거품내서 되어 있는데 여기 버킷이 한 18리터 정도 돼 보이니까 자, 요 정도 넣겠습니다. 요 정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요 정도 넣고 좀 이따가 고압수로 거품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오븐에서 대충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일단 알칼리 프리워시 이렇게 뿌려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작업을 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겉냄만 자꾸 밀어내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무언가 내가 기존에 코팅제를 발라놨거나 아니면 보호하는 무언가를 뭐 이렇게 발라놨다라고 한다면은 다음번 세차 때 진짜 이렇게 알칼리 프리워시를 밀어낼 정도로.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의 알칼리는 똑같죠. 우리가 새똥이라든지 아니면 뭐 버그, 타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고장면에 붙어있는 내가 중성으로는 제거하기 힘든 때, 묵은 때를 뿔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예 없애지는 못해요. 근데 뿔려줘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을 감지해두고 마지막에 고압수로 헹굼을 했을 때 그 고압수와 함께 같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친구죠. 일단 냄새는 좋아요. 요거 항상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솜이 마르기 전에 고압수를 헹궈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매니악에서는 2PH라고 했잖아요. 여기 바닥이라든지 이런 오염물들이 굉장히 많으면 고압수를 먼저 한번 하고 내 폼을 뿌리는데 오바밈차는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고압수 없이 바로 뿌렸는데요. 이렇게 뿌리고 나서 바로 뭘 한다? 그렇죠. 중성이 없는 상태에서 산성 카샴푸로 그냥 흡입을 하고 끝을 낸다. 니트 슬라이드 넣었고요. 요거 듀플렉스 패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블랙앤랩 샴푸. 우리 매니악의 블랙앤랩 샴푸 산성 화샴푸고요. 요 제품은 윤활력이 굉장히 좋은 산성으로 되어 있는 화샴푸입니다. 이게 나대서 그냥 바로 뿌릴게요. 아, 거품, 야,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 희석비를 지켜줘야 돼, 이래서. 블랙앤랩 샴푸가 검은색 차량에 사용해야 되나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받는데 여러분. 검은색 차량이 사실 흰색 차량보다 워터스팟이라고 하는 우리 물때 자국이라든지 미네랄 오염, 특히나 흰색 차량은 더러워져도 잘 안 보여요. 가까이 가서 보면 아 더러운 차구나 라고 하는데 검은색 차량은 세차를 하고 바로 나가도 좀 이게 먼지가 바로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검은색 차량 분들이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샴푸라고 그냥 추천을 드리는 거지. 내 차량은 뭐 흰색 차예요, 색깔이 좀 다른 색 차예요, 써도 되나요?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때하고 워터스팟에 좀 특화적인 카샴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 저도 3PH를 라브코스메티카로 입문을 했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입문을 하시고 사용을 하니까 라브코스메티카에서는 산성 퓨리피카를 뿌린 상태에서 뭐 샘퍼라든지 중성 또는 그 윤활력이 좋은 중성 카샴푸를 가지고 미트질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알칼리 뿌리고 고압수 뿌리고 산성 뿌리고 고압수 뿌리고 중성 카샴푸로 미트질하고 고압수 뿌리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보통 산성을 뿌리신 다음에 그냥 중성으로 미트질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중성을 그냥 건너뛰고 오히려 그냥 고압수로 처음에 프리워시 하기 전에 고압수를 한 번 더 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2PH로 그냥 산성 카샴푸 유난히 좋은 걸로 그냥 한 번에 끝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그 또 많은 문의를 주셨던 게 왁스 세이프가 되나요? 저는 뭐 유리막 코팅이 올려져 있어요. 그 전에 왁스를 올려놨는데 그 왁스층이 사라질까요?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나 알칼리 제품 또는 산성 제품 이런 거일 때.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나온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권장 희석비만 지켜주신다면 사실 왁스 세이프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나 우리 세차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를 하시면서 세차를 끝나고 나서 퀵 디테일러 또는 습식 코팅제라도 바르시잖아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시겠죠? 왁스 세이프 다 됩니다. 매니악에 새롭게 출시될 우리 폼건용 프리워시 샴푸였죠? 폼 샴푸였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폼건 프리워시. 저는 MC폼렌스, MC폼캐논을 사용해가지고 1:10으로 희석해서 사용을 했고요. 굉장히 냄새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 세차를 자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뭐야 이거 알칼리 맞아?
때가 지워지는 거 맞아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 환자님들처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성 쓰셔도 무방하죠. 그래서 세차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세차 주기가 굉장히 짧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의 뉴트럴 폼 샴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간단한 게 중성만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사면 프리워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폼을 써가지고 그리고 버킨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고압수만으로 프리워시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큰렌스로 폼을 덮은 다음에 그대로 미트질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 버킷 같은 거에다가 그냥 맹물만 받아 놓으시고 우리 미트를 한번 이렇게 빤다라고 하죠. 빠는 작업만 한번 해주시고 이 제품 하나 가지고도 세차가 그냥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중성과 알칼리 그리고 아까 제가 사용했던 블랙앤랩 샴푸 원래 산성까지 똑같이 사실 매니아게 3PH인데 그 3PH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성을 카샴푸에다가 쓰잖아요. 카샴푸를 그냥 산성 카샴푸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고 프리워시를 알칼리로 땡기고 끝내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프로세스도 줄어들고 시간도 절약하고 고압수 비용도 줄어들고 나도 이거 하나 사야겠다. 아직 출시되기 전이에요. 혹시나 이거 출시되기 전인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매니아게 곧 있으면 출시된대요. 제가 출시 예정일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9월에 출시됩니다. 9월 초에 출시되니까 커밍 순! 올해는 3PH를 싫어합니다. 2PH를 좋아합니다.